현재 UFC에서 가장 변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선수로 꼽히고 있는 똘끼 파이터 조니 워커. 과연 이 선수는 거품일까요? 진짜일까요? UFC에 나타나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존 존스의 대항마로 불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자유롭고 변칙적인 격투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움직임을 구사하여 거짓말처럼 급격하게 몰락해버렸죠. 격투 스타일만큼 커리어도 예측 불가한 굉장히 특이한 선수입니다. 과거 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I think I was born like this. 폭발력의 비밀에 대해 그저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자신은 위스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도대체 왜 그가 조커 마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강하다고 평가받는 것인지, 이 미스테리한 선수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유튜버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루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루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1992년 3월 30일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태어난 조니 워커. 그의 이름은 위스키 조니 워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부모님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워커는 학창시절 키가 크고 말랐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자신감을 찾기 위해 춤과 헬스를 시작했고 운동에 재미가 붙으면서 무에타이에도 입문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가량 무에타이를 수련하고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워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화학을 공부하였으나 장래에 대한 고민 끝에 MMA를 해보기로 결심했고 3개월 동안 주짓수를 연마한 뒤 곧바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운동 경력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든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첫 세 경기를 모두 1라운드 만에 피니시해버리며 남다른 재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재성을 인정받아 데뷔한 지 단 1년 만에 UFC 출신의 격투기 선수 와그너 프라도 선수와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한 그는 마치 태권도 경기를 하듯 발차기를 남발하고 변칙적인 공격 역시 빼먹지 않습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며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펼치는 워커. 비록 카운터에 걸리면서 패배하지만 남다른 스케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렇게 신인다운 과감함과 창의적인 움직임, 타격 센스와 신체 능력으로 프로 데뷔 1년 만에 UFC 파이터와 비등한 대결을 펼친 워커. 이후 2015년에만 4승 1패를 쌓아 올린 그는 지든 이기든 모조리 피니시를 기록, 타고났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을 과시하며 상식 밖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현대 MMA에서 프리스타일로 싸운다는 것은 웬만한 천재가 아니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데요. 비록 속구치는 아드레날린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초살 패배를 당하기도 했으나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1라운드를 넘기지 않으며 4년 동안 10승 3패 10피니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때 조니 워커에게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어느 날 워커의 코치인 레오 고슬링이 스코틀랜드의 사업가로부터 MMA 수업을 제안받았고 고슬링은 워커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날아갔으나 알고 보니 이 사업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로 도저히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고슬링 코치와 워커 선수 모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라 갑자기 느닷없이 국제미아가 되어버린 두 사람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던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체육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겨우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시합을 잡았으나 운동기구가 없어 계단을 오르거나 주차된 차를 밀며 몸을 단련했었죠. 이런 눈물겨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그는 벼랑간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벨라토르 출신인 스튜어트 오스틴을 1라운드 만에 잡아내면서 UC MM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헤비급 시합에 출전한 그는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니킥 한 방으로 대역전승에 성공. 일주일 뒤 또다시 승리를 따내면서 겨우 40일 동안 3연승을 기록합니다. 이 덕분에 개인 후원자까지 생길 만큼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된 조니 워커. 뿐만 아니라 그는 커리어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 사기 사건이 도리어 선물이 되어 돌아오던 이때, 진짜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했던가요? 워커에게는 두 가지 불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후원자가 불법 총기 소지로 체포가 되면서
다시 계단을 오르고 주차된 차량을 미는 훈련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시합 당일날 갑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면서 준비운동조차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그는 옥타곤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합 준비 과정부터 컨디션까지 사상 최악의 상태로 싸우게 된 워커. 상대는 UFC에서 6전을 치른 헨리케 다실바. 무에이타이 베이스로 한방 파워를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타난 워커는 평소에 비해 확실히 줄어든 화력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변칙적인 스타일을 꺼내드는데요. 마치 경주마 같은 탄력으로 트램폴린을 뛰듯 활개치던 워커는 큼직큼직한 기술을 쏟아내며 실바를 압도, 레슬링마저 절대 평범치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관중석에 있던 데이나 화이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비록 몸살의 여파로 피니시는 못했지만 판정에서 승리한 워커. 이때까지 그가 거둔 성적은 14승 3패 13피니시. 프로 데뷔 4년 8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UFC에 입성한 그는 데뷔전 치고 상당히 수준 높은 선수를 만나는데요. 상대는 레전드 킥복서 국한 사키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칼릴 라운트리. 라운트리 선수는 연달아 1라운드 KO를 기록하던 중이었으며 특히 스트라이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가라데 스탠스로 앞손부터 잡아놓는 워커, 거대한 사이즈의 압박감을 느끼는 라운트리, 중심을 낮춰 셋업을 깔아주고 헤드킥으로 돌진합니다. 빰 클린치로 펀치 위력을 반감시키며 그립을 조이는 워커, 이어지는 바디니킥, 재차 니킥을 신경쓰게 만든 다음 갑작스레 팔꿈치를 넣어주고 흔들리는 사이 다시 한번 팔꿈치가 들어가면서 거구의 라운트리가 꼿꼿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살벌하기 짝이 없는 화력으로 첫 경기부터 대열을 낚아챈 조니 워커. 이날 이례적으로 메인카드에 배정받았던 그는 이 한 경기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보너스 수상과 함께 백플립과 백다운 세러머니를 보여주면서 독특한 캐릭터까지 굳혔습니다. 그리고 세 달 뒤 다시 한번 메인카드에 출전하여 저스틴 리뎃을 만나게 된 그는 라운트리 전보다 더욱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훅킥과 스피닝 백피스트라는 기상천외한 콤비네이션으로 단 15초 만에 KO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두 경기 연속 보너스를 수상한 워커. 이 승리로 라이트 헤비급 15위에 안착한 그는 겨우 한 달 만에 대체 선수로 출전하고 다부진 체격의 서브미션 레슬러 미샤 서쿠노프를 만납니다. 탄탄한 그래플링뿐만 아니라 한방 파워까지 갖춘 서쿠노프는 지금까지의 상대들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긴장하지 않은 워커는 넉살스러운 액션으로 여유를 드러내고 레벨이 다른 타격 능력을 앞세워 태클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롭게 셋업을 깔아주며 페인트를 통해 반응을 체크하는 워커. 숙이면서 잽을 치는 것을 확인하자 상대로 하여금 똑같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순간 플라잉 니킥이 터지면서 1라운드 38초 안에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3연속 보너스와 함께 9연승을 달성해낸 조니 워커. 이 당시 조니 워커의 기세는 토드 더피, 토마스 알메이다, 에릭 실바 등 단 한두 경기 만에 스타덤에 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존 존스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워커에 대한 관심이 절정을 치닫던 이때 그는 거짓말처럼 무너지고 마는데요. 육각형 파이터 코리 앤더슨을 만나 좀처럼 길을 못 펴던 그는 라이트 오버핸드 한방으로 위기에 놓이고 수차례나 결정타를 허용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명성이 거품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온갖 조롱을 받게 된 워커. 그는 패배의 원인이 고슬링 코치에게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고슬링 역시 워커가 헛바람이 들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아, 결국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던 레슬링 코치와 이별하고 새 팀을 찾아 나선 그는 GSP의 코치로 유명한 피라스 자하비와 함께 트리스타 팀에서 다음 시합을 준비하는데요. 그럼에도 극진 가라데 베이스인 크릴로프에게 속절없이 패배하면서 워커의 기량에 대한 의문 부호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승리했던 상대들이 약한 것도 아니었고 패배했던 상대들과 나쁜 상성도 아니었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 이상할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워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다시 한번 팀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번에는 MMA의 슈퍼스타 코너 맥그리거의 팀으로 유명한 SBG 아일랜드로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8연승 중이던 라이언 스펜과 싸우게 된 워커.
경기 초반 카운터에 걸리면서 패배 직전까지 몰리던 그는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끝끝내 살아나고 스펜의 무리한 태클 시도를 해머링으로 응징하면서 그동안의 패배를 날려버릴 시원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연패를 끊어내자 드디어 딱 맞는 팀을 찾았다며 아일랜드에 정착한 워커, SBG 역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워커는 팀의 수장인 존 카바나 코치의 부모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참고로 존 카바나 코치는 존이 워커를 포스트 맥그리거로 키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존이 워커. 그는 다음 경기에서 티아고 산토스를 상대로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매치는 UFC가 조니 워커를 위해 마련한 기회임이 분명했습니다. 높은 랭킹과 인지도를 갖춘 산토스는 타격과 성향의 파이터로서 워커와 좋은 그림을 만들기 충분했고 존 존스와의 타이틀전 이후 기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3연패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자 경기는 UFC의 기대와 전혀 달랐는데요. 서로의 화력을 경계하던 두 선수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킥 견제만 날려댔고 5라운드 내내 접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루한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만장일치 판정 패배를 당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된 워커.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랭킹 12위에 자마할 힐과 메인 이벤트에서 만난 것입니다. 당시 힐의 인지도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워커를 위한 매치업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자마할 힐의 벼락같은 라이트가 적중! 이에 만세 포즈로 뻣뻣하게 쓰러지면서 오히려 힐을 띄워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합니다. 이리하여 존 존스의 대항마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갑자기 1승 4패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UFC 퇴출 위기에 놓인 조니 워커 선수였습니다. 한 경기만 더 패배한다면 진짜로 퇴출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7개월 만에 옥타곤에 복귀하는데요. 이때 그의 상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완 쿠텔라바 선수였습니다. 이때 조니 워커는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의 심경에 대해 밝혔는데요. 다시는 KO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계 챔피언 출신의 복싱 코치를 영입하였고 특히 복싱 디펜스와 더불어 기술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니시 비결에 대해서는 타고난 재능과 반복 훈련 덕분이라는 워커. 평소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던 그는 심판이 아닌 제 손으로 끝내겠다고 선언했고 숙성될수록 깊이 있는 위스키처럼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정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타나는데요.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을 당하고도 침착하게 막아내던 그는 피해 없이 살아남아 역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 한 번의 기회를 백초크로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불씨를 살려냅니다. 승리도 승리지만 과거와 같은 폭발력과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 자유로운 플레이를 가감없이 드러낸 워커. 오랜만에 보너스까지 수상한 그는 곧이어 다음 시합에 출전, 서브미션 스페셜리스트 폴 크레이그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워커는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움직임이 단발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침착성이 장착된 그는 무작정 큰 공격을 노리는 대신 원거리 킥 견제로 포인트 타격에 집중하고 마치 미끼를 던지듯 오른발을 내준 다음 열린 앞면으로 화력을 퍼부어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5월 난적인 앤소니 스미스까지 잡아내면서 현재 랭킹 5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조니 워커 선수인데요. 현재 라이트 헤비급은 자마할 힐이라는 좀 불안불안한 챔피언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과장이 아니라 만약 조니 워커 선수가 한두 경기 정도만 또 이렇게 멋있게 끝을 낼 수 있다면 타이틀전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존 카바나 코치의 예언대로 조니 워커가 맥그리거를 잇는 엄청난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워커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